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재끼란 얘기예요. 이거 읽어보는데 한 2분 걸리겠다. 자,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문제 풀일 때는 순서대로 해드립니다. 하지만은 시험장 가서 이렇게 길게 나오는 거 무조건 재끼세요. 예, 이거 틀리고 쉬운 거 한 문제 만지는 게 더 유익합니다. 그렇죠?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자, 위험으로 안전관리자 1인을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을 냈어요. 자, 그래서 위험으로 안전관리자를 갖다가 한 사람이 뭡니까? 두 군데 이상을 갖다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있죠. 그 얘기입니다. 자, 동일군에 있는 15개 옥내 주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에는 바로 뭡니까? 위험을 안전관리 한 사람이 뭡니까? 다 보안검토 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이거 이런 내용은 없어요. 자, 옥내 주장소는 말씀이죠. 자, 한 군에 있을 때 바로 뭡니까? 아니라 자, 이거 이것이 100m. 100m 이내에, 100m 이내에, 바로 뭡니까? 있을 때는, 바로 한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동일인이. 자,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예. 네, 근데 다른 건 다 맞는 거예요. 보일러, 버너,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6개의 일반 취급소와 그 일반 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 일반 취급소의 저장소가 모두 동일군에 있는 게 하나다. 동일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 되는 거예요. 3개의 제조소. 법에 다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법을 또 어떻게 다 공부를 해요? 어디 있는 것을 갖다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틀리라고 준 문제예요. 솔직히. 예? 예. 이것까지 전부 다 할 정도면 뭡니까, 여러분들? 하긴 뭡니까? 그리고 기능장 그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일단 보면 기능사나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장에서 또 이런 조건에 있는 곳에서 이렇게, 이렇게 업무를 갖다 보신 분이 아닌다면 이거 풀 수가 없어요. 이런 거, 그죠? 일부러 볼 수도 없는 거고. 자, 그렇지만은, 또 열심히 뭡니까? 또, 구석구석 다 하신 분들은 다 할 수 있는 문제지만은, 거기까지는 뭡니까? 이렇게 좀 힘들어요. 그죠? 이거 넘어가 버렸네. 빨리 가라 그러네. 이 선도. 자, 그래서 좀 밑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냐?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동일군에 있는, 바로 15개 옥내 저장소가 아니라, 바로 100m 이내에 있는 옥내 저장소에 있는 것들은, 바로 동일인이 할 수가 있다. 1번이 답입니다. 자, 12번 문제예요. 제3유물 옥내 탱크 저장소로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중에서 변경 허가를 득하지 않고, 예, 보통은 변경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갖다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득하지 않고 위험물 시설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냐는 얘기예요. 자, 어떤 거예요? 자, 옥내 저장 교체할 때는 이거 뭡니까? 허가 신청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옥내 저장탱크 직경 200mm 매너로 신설하는 경우 요건 안 해도 돼요. 요 250mm부터 뭡니까? 신청해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요거 답이에요. 옥내 탱크를 철거할 때도 그 다음에 배출 설비를 신설할 때도 이거 전부 다 뭡니까? 허가를 갖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뭡니까? 2번이에요. 직경 200mm가 아니라 바로 200mm 건 안 해도 돼요. 250mm 이상일 때부터는 뭡니까? 득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2번 답이고. 자, 13번 문제 보겠어요. 자, 순수한 벤젠. 자, 탄소 6개, 수소 6개죠. 벤젠. 자, 온도 0도씨일 때. 이거 뭡니까? 이때는 고체 상태이고. 벤젠이 5.5도씨거든요. 0.0도씨는 뭐 저 밑에 있어요. 이때부터 고체예요. 여기 위에서는 액체고. 그렇죠? 예. 자, 액체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죠? 고체 상태. 이거 틀리고. 고체 상태 인하 위험이 있습니다. 왜? 인하점이 -11도씨거든. 인하 위험이 있어요. 이 밑에 고체 상태라도 인하점이 여기 있으니까. 자, 여기서 증진 막내죠. 그래서 고체 상태 인하 위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답이다. 예. 우리가 뭡니까? 융점하고 인하점을 알고 있으니까. 예, 이거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14번 문제예요. 자, 포름산. 포름산하면 의산. 뭐, HCOOH. 자, 포름산이라고 그랬죠. 포름산. 개미산이라고도 하죠. 의산. 자, 포름산의 지정신앙 오른 것은, 자, 포름산은 몇 석이래 있어요? 자, 2석이래요. 자, 그래서 2석이래는 이등병의 초상이 텔레비전에 찍힐 때 흘러나오는 장승국가, 애를 벤 셀리서브 곡소리 크실레라 해가지고 뭡니까? 우리가 2석이래 나오는 명칭들을 다 암기했죠. 이등병 하면 2석이래는 등류, 경류가 있어요. 이등병. 의초상이, 의산초상이. 텔레비전에 찍힐 때, 전 테레핀유가 있어요. 그죠? 수칠 때 수칠렌. 흘러나오는 장성곡, 장내유 성근유. 그다음에 장성곡과 에를벤 셀리설부, 에틸 셀리설부 다 이석일이에요.
곡소리 크실레라 크실렌 호대뭡니까 크로로벤젠 같은 것들이죠. 자 해가지고 이건 이석일인데 이건 수용성에 물에 잘 녹아요. 초산이나 의산이나. 그래서 이거 뭡니까 이석일은 비수용성이 1000리터예요. 수용성은 2000리터거든요. 물에 잘 녹아요. 그죠? 의산하고 초산은. 그래서 지정실량은 얼마예요? 400리터 아닙니다. 그러니까 2000리터 한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찾아봤어요.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유지의 빈화값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유지의 정의. 이 정의는 안 계시죠? 어떻게 돼요? 자 유지 뭡니까? 1g. 1g을 갖다가 빈화시키는데 KOH에 이렇게 밀그램 수를 갖다 우린 빈화값 1이라 그래요. 그렇죠? 유지 1g 요거네. 그렇죠? 여기도 있고 두 개. 빈화시키는 필요한 KOH 밀그램. 이게 답이에요. 예. KCL 아니에요. 예, 염화 칼륨 아니라 바로 우리가 KOH에 그러니까 밀리그램 수를 우리는 빈화값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16번 문제 보겠어요. 아, 27도씨 5기압의 산소 10리터를 100도씨 2기압으로 하였을 때 부피는 몇 리터냐는 얘기예요. 요거 뭡니까? 보이는 샤르 법칙이네. 자, 여기 보게 되면 온도 나왔죠. 온도 나왔어요. 압력 나왔죠. 체적 나왔어요. 자,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뭡니까? 이것을 때 저 100도씨에 그다음에 압력 할 때 뭡니까? 요 다시 했을 때 요거 뭡니까? 요거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 요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뭐예요? 피부병. 자, 이거 보일샤르 법칙인데 보일샤르는 피부병 환자다. 그래. 피부. 피. 부 하면 뭡니까? 부. 예. 그래서 요거 피부는 피부다. 아, 이렇게. 예. 피 부. 예. 그래서 다시 해가지고 이거 보일 샤르 법칙이에요. 자, 보일의 법칙, 샤르 법칙 합쳐놓은 것이 보일 샤르 법칙이에요. 자, 여기서 일정하다 하면 어떤 거예요? 여기에 온도가 T가 템퍼러처 절대 온도거든요. 여기 일정하다 하면 뭡니까? 보일의 법칙. 이거 뭡니까? 이건 기체 가는 법칙이거든요. 보일 샤르 법칙은 기체 최적에 가는 법칙이에요. 기체 최적은 예, 최적은 압력에 어떻게 반비례한다. 온도가 일정할 때. 근데 샤르 법칙은 어떻게 되냐면 압력을 일정하게 이렇게 압력을 일정할 때 기체 최적은 여기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하는 것이 바로 샤르 법칙이에요. 그다음에 자 이건 이렇게 P가 이렇게 있을 때는 자 이 최적은 기체 최적은 바로 뭡니까 압력의 반비례하고 이거 T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것이 보일 샤르의 법칙이에요. 자, 근데 뭡니까? 피부는 피부. 이거 공식만 알면 갖다 숫자만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뭡니까? 계산해서요. 압력이 지금 저기 뭡니까? 첫번 5기압이라, 5 곱하기. 자, 그 다음에 온도 27도씨라 그랬죠? 27 플러스 273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뭡니까? 절대 온도거든. 절대 온도. 자, 섭씨 온도에서 절대 온도 하게 되면, 이렇게. 섭씨 온도에다가 플러스 273을 해주면 이것이 바로 뭡니까? 절대 온도래요. 화씨 온도에서는 바로 뭡니까? 460을 갖다 더하면 뭡니까? 랭킨 온도 해가지고 절대 온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랭킨 온도는 사실 문제 잘 안 나와요. 근데 이거 뭡니까? 섭씨 온도에 절대 온도 하면은 반드시 273을 갖다 더해줘야 돼요. 섭씨 온도에다. 근데 273이 어디서 나왔을까? 예. 기체를 보게 되면 참 희한해요. 그쵸? 자, 기체가 온도가 1도씨 상승할 때마다 바로 뭡니까? 1도씨 상승할 때. 자, 기체 최적이 273분의 1씩 증가해요. 기체 최적이. 예. 그래가지고 나온 숫자가 273이에요. 예. 자, 그래서 바로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한 것이 우린 절대 온도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럼 뭡니까? 최적이 얼마나 되는데? 10리터라 그랬네. 예, 10리터. 자, 하면은. 자, 요것은, 다시 말해서. 자, 그럼 뭡니까? 지금 여기에 나중에 100도씨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 100 플러스 273을 해놓은 곳을 갖다가. 자, 압력이 2기압이래요. 2 곱하기. 자, 했을 때 부피, 이거. 이거 구하라는 얘기예요. 최적. 그럼 뭡니까? 최적은, 부피는. 자, 이사시켜, 이사. 일단은 이거는 그대로 써. 그쵸? 이거 남겨놓고. 예. 이쪽에 남겨놓고. 자, 최적은 아니니까 이거 일단은 5 곱하기 10. 그 다음에 밑에 27 곱하기, 죄송합니다. 273. 요거 그대로 쓰고, 요거 그대로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V 남겨놓고 여기 있는 거 다 이사시키세요. 자, 이거 분모죠? 분자죠? 그럼 뭡니까? 분모로 가. 자, 요것을 갖다가, 바로, 이렇게, 요거 이제 가로 해놨으니까, 여기다가 가로 해놓고 곱하기 2 해주면 되고,
예, 요거. V 남겨놓고, V 다시. 자, 요것이 뭡니까? 예, 분자로가. 예, 곱하기. 자, 100 플러스 273. 자, 계산기. 자, 이렇게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두들기면은 최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요거 16번 이렇게 봅니까. 두들겨보니까 31.083이 나와요. 31.083이 뭡니까? 리터가 나옵니다. 계산해보니까. 근데 여기 31.083인데 없어. 요 30의 근사값 해가지고 소수점에는 없네. 자,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쉽죠, 이거는. 이게 요것도 뭡니까? 이게, 일반화학에 대한 문제인데, 자, 일반화학에 대한 문제들이 한 두세 문제 나와요. 근데 뭡니까? 모르면은 안 풀어도 돼요. 해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위험물, 화학적인 소화 방법이나, 그 다음에 위험물의 성질 및 특성, 요것만 뭡니까? 이 과목하고 되면 운반 용기 같은 거, 그 다음에 제조소 등의 설치 기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렇게 체계에 있는 내용도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어떤 체계라도 마찬가지. 그 정도 쫙 익히면은 뭡니까? 거의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뭡니까? 자, 이건 일반학에서 보이 차례 법칙에 대한 문제예요. 자, 그 공식은 피부병이다. 근데 만약에 말씀이죠. 여기 온도, 압력 나왔지, 체적 나왔죠? 근데 여기 뭡니까? 질량이 나와, 질량. 예? 질량이 나오면 뭡니까? 질량이 몇 그램이다. 해가지고 뭡니까? 나와요. 그럼 이거 질량이 포함되면 이것은 뭡니까? 예, 보이 차례 법칙이 아니라 이상기체 상대방정 형식으로 풀어야 돼. PEB는 M분의 WRT로 풀어야 돼요. 질량이 포함되면 여기. 예? 근데 여기 질량이 없잖아요. 그럼 뭐 피부병이지, 뭐, 피부. 피부병. 예. 보일 사례 법칙. 자, 그래서, 이렇게 질량이 들어갔다 하면은, 요거 W는 weight. 예, 약칭이거든요. 예, 하면은 이상기체 상대방정식이다. 그래서, 아, 이게 이상기체 상대방정식인가? 보일 사례 법칙인가? 질량이 있나? 없나? 찾아보면 돼요. 예, 그래서 공식 몇 개 여러분들 꼭 암기하셔요. 이런 것들은. 이상기체 상대방정식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니까.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제 오리움을 정 제조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 기준상, 안전거리 기준, 담 또는 토재의 기준 등에 있어서 강화되는 특례 기준을 두고 있는 품명이 뭐냐요. 예, 이게 안전거리예요. 제 오리움을 중에서, 예. 안전거리 특례가 있어요. 안전거리, 안전거리. 보통 보면 안전거리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3m, 5m, 10m, 20m, 30m, 50m 이상 끝 해가지고 줄줄이 그냥 암기하세요. 그래서 뭡니까? 두 가지는 뭡니까? 특별 고압 가공 연선, 바로 뭐지? 7000V에서 35000V 요거. 그다음에 5m 이상 되는 것은 35000V 초과되는 거. 그다음에 10m는 동일 부지의 주택. 자, 20m는 고압계수. 그다음에 30m는 뭐 학교, 병원, 예? 예? 기타 관람장, 뭐 등등 기타 등등 노이즈 시설, 이거 뭐냐, 이거 중요 시설 같은 거. 그다음에 50m는 문화재, 예? 지정 문화재, 그다음에 이렇게 문화재, 유형 문화재, 문화재 해가지고 3m, 5m, 10m, 20m, 30m, 50m 해가지고 암기하세요. 순서대로 쭉. 근데 지금 여기서 뭡니까? 이렇게 일반적인 건데, 예? 일반, 제조소에서. 근데 지금 오류물 중에서는 바로 요 히드록실아민이 있지 않습니까? 히드록실아민, NH2OH. 요 히드록실아민. 알코올이 아니에요. OH에 따라서. 요 히드록식이 수산기를 갖다가 원래 히드록시라 그래요. 히드록. 하이드로겐하고 옥시겐하고 합쳐서 히드록시. 예? 그다음에 뭡니까? 예, 아민. 예? 아미노기, 이런 거 갖다 보니까, 히드록시 아미라는데, 요거는 뭡니까? 좀, 이렇게, 이렇게 거리 있지 않습니까? 제조소하고, 뭐라 뭡니까? 이렇게, 위험물 제조소하고, 건축물 거리를 갖다가, 별도로 뭡니까? 산정을 해요. 그래서, 여기 뭡니까? 요, 거리. 위험물 제조소하고, 바로 뭡니까? 기타 공작물들하고 거리는. 자, 어떻게 되냐 하면은, 51.5, 그 다음에 뭡니까? N의, 삼성, 예, 이렇게, 요런 공식을 갖다가, 세 작업을 갖다 해가지고 풀어주는 거예요.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거. 이거 숫자만 보면 안 돼. 요건 뭡니까? 요건. 예, 지정실행, 지정실행. 지정실행, 수량 집어넣어가지고, 51.5 곱하기, 바로 뭡니까? N의 세 작업. 예. 제곱근을 갖다 해주면은, 바로 뭡니까? 이 건물하고, 저장소하고, 바로 뭡니까? 제조소하고, 바로 거리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히드록시아미는 유기화산화물 질산액시대로 니트로암을 다 오염물인데 히드록시아미는 별도 이렇게 뭡니까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 이렇게 했어요. 또 히드록시아미는 또 지정신량도 좀 적어요, 그렇죠? 다른 것들은 뭐 유기화산화물 요거는 10kg이에요, 그렇죠? 근데 니트로암을 니트로소암을 아조암을 이런 것들은 뭡니까 200kg인데 히드록시아미하고 히드록시아민 염료하고 뭡니까 100kg이에요, 그렇죠? 나중에 생겨가지고. 예, 그래서 4번이 답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겠어요. 자, 이동 탱크 저장소에 의한 위험물 운송 시 위험물 운송자가 휴대하여야 하는 위험물 안전 카드가 있어요. 자, 작성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어요. 자, 그래서 위험물 안전 카드는 예? 운송자가, 그렇죠? 운송자가. 자, 1류, 2류, 3류, 4류, 5류, 6류 다 뭡니까? 이렇게 운전하고 이송할 때는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요 사료물 있죠, 사료물. 사료물은 뭡니까? 안 해도 되는 것이고 해도 되는 것이 있어요. 사료 위험물만큼은 바로 특수인화물하고 제1석유류만 뭡니까? 바로 안전카드를 해요. 그 밖에 뭡니까? 특수인화물 1석유류 빼고 뭡니까? 알코올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류는 위험물 안전카드 안 해도 돼. 사료물에서는 특수인화물 두 가지. 자, 보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해야 돼요, 안전카드. 자, 모든 위험물에 대하여 위험물 안전카드를 작성하여 휴대해야 한다. 아니에요. 모든 것이 아니라 제4위험물에서는 예? 안 해도 되는 것들 있잖아요. 특수인화물 제1위험물 빼고. 이거 틀렸어. 옳은 거 찾는 거죠. 자, 제1류, 제3류 또는 제4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위험물 안전카드를 작성하여 휴대해야 한다. 자, 근데 뭡니까? 1위험물 이거 뭡니까? 여기 안 해도 되는 게 뭡니까? 두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틀렸어. 자, 위험 등급 1등급 1 또는 위험 등급 2등급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위험물 안전카드를 작성하여 휴대해야 된다? 어? 아니요. 다 아니잖아요. 그죠? 왜?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이렇게 1등급, 2등급 하는데 2등급은 뭡니까? 2등급. 바로, 사료물 중에서는 2등급이 바로 뭡니까? 제 1석이라고 알코올이잖아요. 2석, 알코올 안 해도 돼요. 이것도 틀렸어. 자, 1류, 2류, 3류, 4류. 자, 여기 딱 나왔네. 특수인화물 및 1류 위험물에 한한다 그랬죠. 그죠? 아, 좀 더 설명. 그 다음에 5류 위험물, 6류 위험물 운송하는 경우에는 위험물 안전카드를 작성해야 되겠죠. 그죠? 예. 4류, 요거, 4류 위험물. 다른 거는 다 하는데 요거 4류 위험물만 좀 특징이 있어요. 그죠? 어떤 거? 특수인화물하고 1석이류는 뭡니까? 만 한다. 하는 거. 예, 다른 것들은. 그니까, 그, 사료물에서 그거 빼고는 1주서부터 6주까지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험물을 갖다 운반할 때, 운송자. 자,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자, 19번 문제 보겠어요. 아, 위험물의 저장 기준은 틀린 것을 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예. 자, 옥내 저장소에 저장하는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맞아요. 바로 보면 덩어리 상태 유형은 뭡니까? 안 해도 돼. 운반 용기 안 집어넣어도 돼. 이거 맞는 거예요. 자, 같은 유별에 속하는 위험물은 모두 동일한 장소에 함께 저장할 수 있다? 같은 유별? 아니에요. 왜냐하면 3류 위험물을 보면, 3류, 3류 위험물을 보게 되면, 자연발, 금수성 있고 자연발화성이 있어요. 이거 안 돼요. 금수성 칼륨 나트륨 있고 자연발화성 황린 같은 거 있어요. 이거 같이 저장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같은 유지만은 왜 그러냐면은 이게 황린은 원래 2류물에서 이사 온 거예요. 가연성 고체에서. 예. 그래서 뭡니까? 황린 같은 경우는 주수소화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것들은 뭡니까? 함께 저장했을 때 불났을 때 금수성 물질 같은데 주수소화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런 경우 같이 저장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답이에요. 자, 자연발화할 위험이 있는 위험물을 옥내 저장소에 저장하는 경우 동일 품명에 자연발화할 때는 지정지 10회마다 0.3m, 예? 30cm 이상 벌려놔야 돼요. 이건 맞는 거예요. 자, 용기 수납하여 옥내 저장에 저장하는 위험물의 경우에는 온도가 55도씨를 넘지 않아야 된다. 그쵸? 예. 자, 액체 위험물은 바로 수납률이 98% 이렇게 이하가 돼야 돼요. 그쵸? 그런데 55도씨 넘으면 안 돼요. 예. 자, 그래가지고, 2번이 답이에요. 25 문제 보겠습니다. 자, 위험물 제조소에 옥내 소화전 한 개와 옥외 소화전 한 개를 설치하는 경우 수온의 수량을 얼마 이상으로 확보해야 하는가? 단 위험물 제조소는 단층 건물이다. 왜 단층 건물이라고 했을까요? 다 이유가 다 있어요. 자, 옥내 소화전 봅시다. 옥내 소화전 하게 되면은 자, 역시 한 개당 소화전하면 한 개당 이렇게 그 소화전 한 개가 이렇게
이렇게 확보해야 될 수원의 양은 얼마나 뭐 7.8 입방미터죠. 자, 5개 소화제는 5개 소화제는 한 개가 할 때는 뭡니까? 13.5 입방미터예요. 13.5 13.5 입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 개씩이니까 더하면 되는 거예요. 더하면 뭡니까? 네, 이거 21.3 입방미터 되겠네, 그렇죠? 21.3. 저 답 나왔는데, 네, 여기 답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한 개당인데, 근데 많이 설치할 때가 있어요. 많이 설치할 때. 요것도 시험 문제 출제되는데, 많이 설치한데, 옥내 소화전이 만약에 한 10개 설치한다. 근데 5개 소화전도 한 10개 설치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근데 실제 뭡니까? 5개 소화전은 바로 뭡니까? 바깥에, 건물 바깥에죠. 그죠? 바깥에 설치하는 거예요. 바깥에 설치하는데, 예, 바깥에 설치하죠. 근데 요것은 말씀이죠? 요것은 바깥에 설치하는데, 요것이 뭡니까? 할 것은, 소화 작업하는 것은 요 1층에서부터 1층하고 2층만 돼요. 3층은 안 돼요. 네, 그래서 여기 단층이라는 얘기가 단층 건물이다 했는데 단층 건물은 됩니다. 만약에 3층 건물이다 하게 되면 뭡니까? 이 여기서 뭡니까? 이거 옥에서 이거 빠지는 거예요. 3층 건물은 안 해요. 해당 없어요. 1층과 2층만 바로 옥의 소화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많이 설치돼 있어요. 이게 10개. 보다 이것도 한 10개다 했을 때는 바로 뭡니까? 7.8에도 곱하기 10개를 해준다? 보다 13.5에도 곱하기 10개를 해준다? 아닙니다. 자, 옥내 소화전은 바로 많이 설치된 층이 있죠. 가장 많이 설치된 층에 바로 소화전의 개수가 바로 5개 이상이 되면은 5개 이상이면은 예? 예. 5개 다 하는 게 아니라 이상인 거 아니라 5개만 곱해주면 돼요. 근데 5개 소화전은 만약 10개가 있다 하더라도 4개 이상이면 5개 소화전 양이 많잖아요. 그렇죠? 바로 보면 거의 2배 가까이 돼요. 배관도 뭡니까? 65mm 쓰죠. 그렇죠? 옥내 소화전은 40mm 써요. 자, 그러면 자, 4개 이상일 때는 5개 소화전은 4개까지만 하면 돼요. 옥내 소화전은 5개 이상일 때는 5개만 곱해주면 되고, 옥외 소화전은 만약에 이렇게 4개, 10개, 20개가 있어도 뭡니까? 수원의 양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4개 이상일 때 바로 4개만 해주면 돼요. 10개라 해서 10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4개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해가지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봤습니다. 21.3, 이게 한 개씩 했으니까. 자, 21번 문제 보겠어요.